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겨울 여러분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 지표를 보니까 증권시장 생긴 이래로 2292, 2300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1900원, 1900밖에 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제가 파파이스에서 말했습니다. 안철수 주식은 지금 12만원인데 선거가 끝날 때가 되면은 6만원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오늘 5만 9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품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4월달 양강구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신문사가 방송국이 여론을 조작해서 억지로 만든 양강구도였습니다. 양강구도는 없습니다. 2등하고 3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실버크로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운동경기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오직 그것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저기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때 저기 근무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저기 근무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저기 근무하지 않겠습니다. 당에 남아있으면서 당정관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당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6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6시간 동안 이 모임이 끝나고도 모두 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일 꼭 투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